튜브. 오늘은 기다렸던 이탈리아 여행을 떠나는 날. 비행기만 봐도 마음이 설렙니다. 여행에서 제일 괴로운 시간이 비행기 탑승 시간이긴 하지만 남이 차려준 밥 먹으며 어찌저찌 견뎌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 도착! 유럽행 비행기 도착 시간이 늦는 경우가 많아서 첫날은 공항 내 호텔에 투숙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투숙했던 로마 공항 내에 있는 힐튼 호텔입니다. 날씨가 참 맑죠? 호텔 앞 풍경 진짜 볼 거 없네요. 너무 공황공황하죠? 저 기차 타고 오늘 피렌체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우리는 지금 로마에 와 있잖아요. 여기는 공항호텔. 인사 좀 펴요. 날씨가 참 좋다. 나한테 연기시키지 마라. 이제 체크아웃하고 기차 타러 갑니다. 호텔과 연결되어 있는 무빙워크를 따라 이렇게 트레인 표지판 보고 계속 걸어가면 짜잔! 공항역 입구가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이탈리아 주요 도시로 가는 기차를 모두 탑승할 수 있어요. 저희가 탑승한 기차는 이탈리아의 구경철도인 트렌이탈리아에서 운영하는 고속철입니다. 나름 1등석이라 이렇게 음료와 간식도 줍니다. 캐리어가 좀 불안해서 1등석을 선택했는데 아주 편하고 좋았습니다. 이 기차는 피렌체를 거쳐 베네치아까지 가는 기차입니다. 아름다운 중부 평야지대를 거쳐 피렌체의 산타마리아 노벨라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호텔까지는 택시로 이동했는데요. 요즘은 택시요금 바가지는 거의 없어지고 미터기대로 받습니다. 저희가 투숙한 세인트 레지스 플로렌스 호텔은 스타우드 계열 호텔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인 카테고리 7에 해당하는 호텔로 르네상스풍의 럭셔리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호텔입니다. 나름 결혼 20주년 이름이 붙은 기념여행이라 제가 시원하게 플렉스 좀 했습니다. 위치는 상 오그니산티 광장 앞에 있습니다. 화려한 꽃으로 장식된 프론트 라이브러리를 지나 룸으로 올라가 봅니다. 복도의 인테리어와 소품도 예사롭지 않네요. 저희가 투숙한 316호입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르네상스 시대로 돌아간 것만 같습니다. 아름다운 천정과 고풍스러운 액자, 반짝반짝 샹들리에와 침대 장식까지 너무나 멋진 룸이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아르노강과 피렌체의 전경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가방만 던져놓고 점심 먹으러 나왔습니다. 골든뷰라는 경치 좋은 레스토랑입니다. 스캠피와 튜나 스테이크, 그리고 해산물 파스타까지 야무지게 챙겨 먹고 피렌체 투어 시작! 어쩌다 보니 2년 연속 피렌체를 오게 됐는데 와, 작년보다 관광객이 더 많아졌어요. 베키오 다리 위도 사람들로 바글바글합니다. 그래도 피렌체의 상징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은 보고 가야죠. 물론 성당 앞도 인사 이내입니다. 쿠폴라는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도 없고요. 지오토의 탑에 올라가려고 잠시 줄을 섰지만 뻥스는 5분 만에 바로 포기합니다. 성당 외벽은 보면 볼수록 아름답습니다. 그린과 핑크의 대리석 조합이 정말 기가 막혀요. 이곳은 산조반니 세례당인데 브루넬레스키에게 쓴맛을 안겨준 기베르티 청동문이 보입니다. 참고로 이건 모조품입니다. 암튼 피렌체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도시지만 역시나 이런 큰 도시에 오면 저는 기가 쫙쫙 빨리는 느낌입니다. 성당 앞 노천카페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고 호텔로 돌아가 저녁을 먹기로 합니다. 레스토랑 가려고 나름 차려입었어요. 세인트 레지스 플로렌스의 메인 레스토랑인 윈터 가든입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에는 미슐랭 원스타였는데 지금은 별을 잃고 플레이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커튼으로 공간을 나눠 놓아 오붓하게 식사하기 좋았습니다. 첫 번째 아미주뷔시는 닭감바떼, 둘 다 안 좋아하고요. 두 번째 아미주뷔시는 토마토 젤리와 바질 크림, 괜찮았어요. 스캘롭과 감자 필레는 뭐 예상할 수 있는 맛이었고,
마리네이트한 생새우와 파스타, 이건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애저 요리는 제 입맛엔 좀 짜고 살짝 누린내도 나는 것 같아서 그냥 뭐 쏘쏘 했고요. 가가멜이나 먹을 것 같은 시금치 크림을 얹은 크렘빌레는 비주얼과는 달리 맛이 꽤 괜찮았습니다. 디저트로는 파인애플 파이와 코코넛 소르베가 나왔고요. 뿌티푸르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다시 보니 왜 별을 잃었는지 알 것 같기도 한데 분위기 좋고 호텔 내에 있어서 한 번쯤은 가볼만 합니다. 주식은 2층 테라스에서 먹는데 아침이라 간단히 먹었습니다. 오늘은 일찌감치 길을 나서서 델피오레 내부를 관람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어지면 줄을 한참 동안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사리의 천장화, 최후의 심판을 보기 위해 다들 목이 꺾인 모습입니다. 보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그렸을까 싶네요. 오후엔 우피치 미술관 예약이 되어 있어서 시뉴리아 광장으로 왔습니다. 역시 사람이 너무 많네요. 모조품이지만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의상을 볼 수 있고요. 첼리니의 페르세우스 청동상도 보입니다. 베키오 궁전의 모습도 보이고요. 관람 시간에 맞춰 우피치 미술관에 입장합니다. 예약을 해도 2, 30분 정도 기다리는 건 애교예요. 그래도 시간대별로 입장객을 제한해서 관람할 땐 좀 덜 붐빕니다. 회랑 천장화가 너무 아름답죠? 우피치 하면 저는 이 회랑의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우피치의 최고 인기 스타는 역시 보티첼리입니다. 특히 프리마베라와 비너스의 탄생은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비너스의 탄생은 컬러감이나 인물들이 무슨 순정 만화를 보는 듯 했습니다. 미켈란젤로도 물론 빼놓을 수 없지만 뽕스의 원탑은 역시나 다빈치입니다. 비정상적인 마리아의 팔길이나 어색한 원근법으로 논란이 많았던 작품이지만 오른쪽 하단에서 보면 비율이 딱 맞는다고 하니 다빈치는 다 계획이 있으셨어. 또 하나의 유명한 작품, 스승 베로큐의 붓을 걷게 했다는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이 천사를 다빈치가 그렸다고 합니다. 다빈치는 유독 미완성 작품들이 많은데 남아있는 스케치들도 볼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경배도 미완으로 남았네요. 관람을 마치고 베키오 궁전이 보이는 야외 카페에서 음료수 한잔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국민 음료, 아페롤 스프리츠. 여행 중 정말 많이 마셨어요. 저녁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인 에노테카 핀키오리에서 먹었습니다. 프랑스 회사라 그런지 미슐랭이 이탈리아에 좀 인색한 편인데요. 3스타 레스토랑이 전국에 11곳밖에 없는데 그중 한 곳이 에노테카 핀키오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룰레의 샤토 멤버고요. 안틱한 내부 인테리어가 예쁘긴 한데 테이블 간격이 너무 좋긴 합니다. 이분이 핑키오레 설립자인 소믈리에 출신 조르지오 핑키오레입니다. 이분은 핑키오레 아내이자 공동 설립자인 아니 펠데 셰프이고요. 에노테카라는 것이 와인 전문점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름답게 2만 병이 넘는 와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와인 리스트도 후덜덜한데요. 가격도 후덜덜합니다. 워낙 고급 와인들을 갖추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가끔 현지에 가면 한국에선 엄청 비싼 와인을 조금 저렴한 가격에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도 하잖아요. 핑키오리에서는 그런 꿈은 깨야 됩니다. 고심 끝에 저희가 고른 와인은 사시카이아 2009빈이었습니다. 후덜덜한 와인 리스트 중에서 나름 싸게 먹은 거예요. 튀긴 생선 비늘이 알알이 살아있던 피쉬 스프, 핑키오리의 시그니처 요리 중 하나인 계란 요리, 코스 중 제일 맛있게 먹었던 씨푸드 파스타, 수비드한 어린 송아지 스테이크와 이건 양고기 스테이크인데 스테이크는 뭐 예상 가능한 그런 맛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만족스러운 디저트와 케이크, 초콜릿까지 너무 배부르게 먹었네요. 이렇게 피렌체에서 좋은 추억 만들고 갑니다. 차오 피렌체!